안녕하세요. 영화 직관하는 남자 영직남입니다. 제가 오늘 관람할 영화는 레이니 데이 인 뉴욕이라는 로맨스 멜로 영화입니다.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인데 성폭력 관련한 이슈가 있어가지고 뒤늦게 개봉한 영화라고 알려져 있는데요. 작은 아씨들에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던 티모시 샬람의 주연의 영화이기도 합니다. 비 오는 날 뉴욕의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줄 영화라고 생각이 되는데요. 제가 직접 보고 나와서 여러분들께 후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영직남 한줄평도 기대해 주세요. 그러면 잠시 뒤에 만나요. 티머시 샬람의 주연의 레이니 데이 인 뉴욕 재미있게 잘 관람을 했습니다.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를 몇 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이한 폰트가 있는데요. 첫 장면부터 아, 우디 앨런 감독의 영화가 시작됐구나를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영화를 보면서도 우디 앨런식 개그 코드가 많이 나왔었던 것 같고요. 우디 앨런 감독님이 유대인으로 알고 있는데 유대인들을 까는 그러한 유머들도 재미있게 볼 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. 뉴욕주 북부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주인공과 그 여자친구가 주말을 맞아 연합탄에 머물게 되면서 발생하고 있는 에피소드를 그린 작품인데요. 주인공의 여자친구가 인터뷰를 위해서 영화계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벌어지는 해프닝이나 주인공이 옛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 나누는 대화들이 재미있었던 영화인 것 같습니다. 비 오는 날의 뉴욕의 분위기들을 간접 경험할 수 있는 영화였다고 생각됩니다. 영주평 한주평 엄마의 반전 고백.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.